1730년경부터 7년간의 화산 폭발로 섬 절반의 지형이 바뀐 란사로테 섬. 지금도 화산 폭발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수백 개의 분화구와 현무암 지대를 볼 수 있다. 그중 티만파야 국립공원은 전 지역이 화산토로 이루어져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보고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마치 화성에 와 있는 듯하다. No, impresionante. La verdad es que es una zona increíble. Y da la sensación de que se ha apagado antes de ayer el volcán. Parece que está... O sea, a pesar de que han pasado 300 años, la verdad es que es impresionante. 여전히 활화산임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코스가 있다. 건초더미를 돌틈에 갖다 대자 바로 불이 붙는 위력을 보여준다. 다음 코스는 더 강력한 활화산의 위력을 보여준단다. 땅 위에 의문의 파이프 구멍이 여러 개 나 있고 물 담은 양동이를 들고 진지하게 설명하는 진행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한다. 뭘까? 상당히 궁금해진다. 진행자가 파이프 구멍에 물을 붓는데 순식간에 놀라움과 쾌감이다. 다음 코스는 뭘까 기대가 된다. 바비큐 치킨이다. 현무암으로 만든 화덕에 섭씨 400도의 뜨거운 분화구 열기로 구운 바비큐.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뚝뚝 떨어지는 기름. 나도 모르게 군침이 목구멍으로 꼴깍 넘어가고 배에선 꼬르륵 소리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화산열로 구운 바비큐 치킨.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한입 뜯어 먹었는데 마치 화성에서 우주복을 입고 우중력 상태로 닭과 함께 날아다니는 환상이 떠오른다. 담백하고 맛있다. 자연의 재앙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섬, 란사로테. 이 섬에서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과 지혜의 산물을 볼 수 있다. 바로 돌담을 쌓아 올린 포도밭이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를 극복하는 란사로테 고유의 포도 재배 방식이다. 재앙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의 와인은 과연 어떤 맛일까? 와인의 산뜻한 향기를 잔에 가득 담고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에 그리고 술에 취한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란사로테 여행의 필수 코스, 물의 용암 동굴이란 뜻의 하메오스 델 아구아다. 이곳은 수천 년 전 화산 폭발로 생긴 용암 동굴을 활용해 란사로테 출신 예술가 세사르 말리케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다. 연못을 보고 있다 보니 아주 작은 생명체가 움직인다. 눈먼 개라는 하메이토스다. 원래는 심해에 사는 종이었지만 화산 활동으로 어두운 동굴에 갇히면서 시력이 퇴화됐다고 한다. 자연을 그대로 살리며 용암 동굴에 미적 감각을 불어넣은 세사르 말리케. 어떻게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는 듯하다.
porque la verdad es que me encanta porque tiene el monumento es muy chulo porque no es como muy como todas las casas así con las paredes lisas, es como no es tan aburrido. Es como la naturaleza, ¿no? Claro. Es como la naturaleza. Es como si estuvieras paseando por un bosque, pero en realidad te das cuenta que estás en una especie de museo natural.다음 날, 란사로테에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다. 바로 유럽 최초의 수중 박물관, 무세오 아틀란티코다.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이 수중 박물관은 한국에서 잠시 살았다는 세바스찬이 안내를 해주기로 했다. 수중 박물관 관람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운이 좋단다. Hoy calculamos que hay unos 20-21 grados de temperatura, 20 metros de visibilidad, la arena blanca, 20.000 peces, la inmersión perfecta en el lugar número uno de Lanzarote pues, para venir a bucear, el Museo Atlántico. ¡Salto! 오늘 스쿠버 다이빙 일행 중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 두 분도 함께했다. Impossible. I already did some diving, but I never saw a museum under the water. So that's the first time, and it's real special, I guess. I saw a lot of museums up water, but never under the water. So that's why. 30kg이 넘는 무거운 다이빙 장비로 힘겹게 입수하는 헝가리 아주머니들이 좀 걱정됐지만 다행히 두 분 다 무사히 입수 완료. 이어서 나도 입수. 대서양의 찬 수온이 정신을 맑게 한다. 그리고 펼쳐지는 바닷속 세상. 수심 14m에 위치한 수중 박물관 전시물들은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친환경 암초로 만들었다고 한다.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있는데 이 섹션은 리비아, 시리아 등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어느덧 우리들의 놀이터가 된 수중 박물관. 헝가리 아주머니들도 이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는 듯 여유가 넘친다. 너무 짧게 느껴진 40분이다. 건장한 남자도 체력 소모가 심한 스쿠버 다이빙. 헝가리 아주머니는 이 상황이 재미있다며 웃음을 잃지 않는다. 분위기 메이커 세바스찬이 갑자기 배 위를 생일 파티장으로 만든다. 한국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며 세바스찬이 분위기를 또 띄운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카르셀리다. Very good. Nice experience. It's a perfect birthday present for me. Gonna be 60 tomorrow. So it's for my birthday. Wow. 아직도 젊다며 앞으로 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두 헝가리 아주머니. 행복